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요.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죠.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서초구 어린이들이 건강과 기부,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특별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역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.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마련한 꿈나무 튼튼한 마당 큰 잔치. 매년 열리던 행사지만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연합회는 올해 걷기 운동과 기부가 결합된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.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자라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그걸 못했잖아요.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걸으면서 그 걸으면서 모아진 포인트를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기획했습니다. 신나는 노래에 맞춰 준비 운동을 끝낸 어린이들은 릴레이 걷기에 나섰습니다. 각 어린이집 아동들이 서초구의 걷기 명소인 양재천 길과 길마중 길, 반포천 등을 구간별로 나눠 걷는 방식. 어린이집 간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기획됐습니다. 정해진 구간을 걷는 데 성공하면 기부금이 1,000원씩 적립돼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구청에 전달됐습니다. 손으로 모아온 이런 귀한 지원금은 저희 이제 코로나로 고생하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이번 걷기 행사로 서초구 국공립 어린이집 89곳의 학생들이 획득한 기부금은 모두 200만 원. 어린이들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습니다.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.